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가격이 오른 물을 비롯한 7개 품목에 일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농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월등무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 농산물의 관세 인하 조치를 반복하고 있어서 농가 현실을 무시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월동무는 지난 겨울 한파로 엄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자 600헥타르 규모의 월동무가 시장에서 격리됐습니다. 출하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현재 월동무 20kg 한 상자 값은 1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8%가량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월동무 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 감소와 영농비 급등으로 오히려 농가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가 침체된 반면 창고 저장 물량 등은 충분해 무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가격에 비교해가지고 조금 높다고 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가 잡기를 명분으로 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의 현실과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을 둥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그만큼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이 돼야 농민들도 버틸 수 있는데 다시 무관세로 해서 수입 농산물을 들여서 이거를 가격을 다운시킨다면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무작정 물가를 잡기에 앞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